러시아의 집중 공세로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주 주요 마을이 러시아군에 넘어가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외 출장을 전면 연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주 북동부 국경 마을인 보호찬스크에 보병을 진입시켰습니다. 하르키우주 마을 10여 곳에 이어 보호찬스크도 러시아 손에 넘어가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외 출장을 전면 연기하고 국경 지역 수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